요 차는 잠깐만 타시기 전에 요 차는 현대자동차이지만 대학원생들이 지금 자율차로 가능하도록 내부 구조를 다 개조했고 소프트웨어도 저희 대학원생들이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네, 이 뒤에 있는 자율주행이 센서 그리고 이제 이거 안전을 위해서 저 대학원생의 안전을 있지만 모든 것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앞에는 안전한 그 현재 자율주행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모니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일단 자율주행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.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도 지금 저희가 충북대학교가 개발한 지도가 여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부탁해요. 차라 조심해. 다 와. 들어갔어. 나 오라고. 앞에 나가주세요.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이어가십니까? 밀고 가시고 거기 이어가세요. 조금 앞에 좀 비춰주시겠습니까? 장애물로 인식이 돼서 출발을 했어. 도로 밖으로 나가주세요. 도로 안에 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라이다 데이터로 기반으로 이제 매칭을 시키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이게 흔들립니다. 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의 채널 수가 적기 때문에 보다 정합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지 않을까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기술적으로 계산을 하긴 해야겠어요. 예, 지금 장애물이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걸 인식되면 네. 너무 들어가도 네, 맞습니다. 판단에 좀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고 채널 라이다를 이제 사용한 이유가 굉장히 흥망했습니다. 제가 고생했어요. 네. 나갈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집이랑 형한테 바짝 붙어. 네. 또 대학원생들,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를 할 테니까 많은 지도
여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